안녕하세요. 폴리마린 부 매니저 남편이 조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실 때, 카약, 보트, 모터 같은 거 판매해요 라고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그런데 카약이 뭐예요? 라고 하시거나, 아, 카약 타는 사람들 많아요? 혹은, 카약은 바다에서는 못 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 그거 뒤집혀서 위험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나는 무서워서 혼자는 탈수 없는데 둘이 탈수 있는 건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그런 건 도대체 어디서 팔아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타는 사람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카약을 탑니다 라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못 타는지 물어보시는데 바다에서도 민물에서도 카약 타실 수 있으십니다. 또 뒤집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뒤집히기도 해요. 그래서 안전한 날, 안전한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카약을 타러 나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되도록이면 부력과 안정성 고려해서 카약 구매해서 타셔야 합니다. 혼자서 타기 힘드신 분들 당연히 계시죠. 저도 혼자서 타기 힘들어요. 또 아이와 부부님들 혹은 연인들이 함께 타셔야 하는 경우 2인승 카약이 필요합니다. 2인승 카약도 있어요. 이런 거 어디서 팔아요? 물어보시면 당연히 카약의 종류가 제일 많은 폴리마린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카약에 대해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비싸서 감히 엄두를 못 내요. 이걸 어떻게 싣고 다닌지 고민돼요.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십니다. 카약에 대한 궁금증 모두 폴리마린에 방문하셔서 한 큐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카약을 가지고 모이신 이유는 폴리마린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약 보트 카페인 카피스토리에서 카약 함께 타는 정추를 진행해서랍니다. 카피스토리에서는 1년에 두번 정기적인 출조를 함께하고 있고요. 카페 회원님들은 시간이 맞으실 때 함께 동출을 하십니다. 정출 전날 미리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먼저 오셔서 서로 인사 나누기도 하시고 정보도 공유하시고 함께 준비해온 음식을 서로 나누어 드시기도 합니다. 이 모임을 하기 전 이렇게 먼저 오셔서 주변을 깨끗이 청소도 해주시네요. 뭐 하세요? 오신 분들 푸짐하게 드시라고 전날 오셔서 미리 쭈꾸미, 갑오징어 이렇게 많이 잡아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풍족하게 아주 잘 먹었답니다. 집에서 직접 음식을 해 오셔서 나누어 드시기도 합니다. 잘 먹겠어. 특히 이번 정출에는 가족분들과 부부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실 혼자만 나오기 살짝 미안한데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오시면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즐기실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카약을 가지고 함께 출조하십니다. 카약을 해변에 런칭하기 쉽게 세팅하시고, 본부석에서 이름표, 간식 받으시고, 해경에게 안전교육과 휘슬도 선물로 받으시고, 무엇보다 포인트 공유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사진 한장 찍고 드디어 나가셨답니다.
이렇게 출조하실 때가 가장 가슴이 설레이실 것 같습니다. 저 넓은 바다로 나가면 오늘은 용아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얼마큼 내어주실까 하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행복해지실 것 같습니다. 이 기대와 설레임 함께 느껴보시고 싶으시죠? 모두 나가시면 저희는 트럭에 싣고 온 상품을 꺼내어 시상식 준비를 합니다. 이번 정출에는 제1회 폴리마린컵 대회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러 행운상도 받으며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들을 마무리해 갔습니다. 그런데 대박인 건요, 행운상으로 받으신 일마력을 시라이언 타시는 카무라님이 무동력 마코 타시는 고비치님께 나눔해 주셨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이쁘셨어요. 이 가을 또 하나의 즐거운 추억 만들어주신 카피스토리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낚시를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 카약에 관심 있으시면 라인업이 가장 많고 함께하는 분들도 많은 폴리마린에 방문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카약을 꼭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취미생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